여수에서 뱃길로 손죽도까지 가서 다시 배를 갈아타야 하는 광도가 목적지입니다. 여수에서 80여 킬로미터, 뱃길로 2시간 손죽도에 도착했습니다. 아버님, 혹시 아이고 광도 가려면 광도 섬 사러 내려가 보고 오는데 거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광도. 아니 몇 분 들어갔다는 얘기 들었는데. 아이고. 혹시 광도 어떻게 가는 줄 아세요? 광도는 별로 없어서 못 가. 광도 못 간다고요? 어. 사람이 없어가지고. 광도 가는 배편을 알려줄 분을 만났습니다. 배가 광도 가는 게 거의 없어. 사람이 있어야. 내가 없으면 안 가지. 최성에 갈 거지. 몇 번 갔어? 오늘 갔다가 이야기 올라와서 이야기 한번 해보자. 저 거석에 그거 이제 불고. 몇 시간의 기다림, 그리고 광도를 향한다는 낙도 보조선을 만났습니다. 어디 가십니까? 광도요. 광도 뭐하러 가시는겨? 아, 저희 봄 찾으러 가요, 봄. 그거 좀 힘들어요, 가면은. 축구하는데. 그래도 지금 제일 좀 남쪽이라서 찾으러 왔는데요. 아, 남쪽도 지금 추워가지고 지금 안 됩니다. 만류에도 광도로 출발. 혹시 어디 가세요? 평가. 네, 어디요? 평가. 어디 가세요? 소금운도. 광도 가는 사람 없어요. 광도 가는 사람은 없어요? 몇 사람 안 사니까. 손죽도에서 평도, 소거문도를 지나자 사람들이 모두 내렸습니다. 가도 가도 끝없는 바다에 우뚝 솟은 외로운 섬, 이곳이 광도입니다. 제작진만을 태운 배는 한 시간여를 달려 드디어 광도에 도착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서 들어가. 어서 들어가. 네. 전화 드릴게요. 하루 먼저 섬으로 온 허종윤 반장님이 제작진을 맞았습니다. 아, 여기 먼 데까지 어떻게 하고 찾아온 거예요, 지금? 아, 여기 봄 돼서 들어오셨다 그러셔가지고. 뭐네요, 반장님? 뭘지? 최남단이지, 최남단. 여기 지금 몇 분 계신 거예요? 세 분이요? 네. 원래 여기 몇 분 사시는데? 여러 분 사는데 날씨가 이래가지고 못 들어와. 위험한 거 아니에요, 반장님? 마을은 해발 250m 가파른 언덕 위에 있어 이 모노레일을 이용해 올라갑니다. 배가 자주 끊기는 겨울이 되면서 섬 주민들은 모두 육지로 나갔습니다. 그 섬에 봄이 찾아왔습니다. 이 열매가 무슨 열매인지 알아요? 모르죠? 네. 어? 우리 마을에서 뻘뚝이래, 뻘뚝. 이제 자꾸 커, 봄이 되면 음력으로 3월 달 되면 이거 이제 벌겋게, 빨갛게 이거. 이거면 한 지막씩 따가지고 입에서 먹으면 진짜 자연 과일이라, 과일. 뻘뚝이라 불리는 보리수도 봄을 알립니다. 반장인 허종윤 씨는 섬 이곳저곳을 점검하러 먼저 들어왔습니다. 아, 그리스 채란 거예요, 그리스. 어머나, 이거 딱 저 뱃머리대로 딱 열어 해서 잘 어울려. 요거. 이거 고장이 나면 안 돼. 이렇게 미리미리 딱 이거 점검을 해놔요. 일곱 가구 10여 명 주민들이 대부분 노인이라 모노레일과 삭도는 광도에서 꼭 필요한 장비. 태풍 때 넘어가 버렸어요, 태풍에.
요걸 다 가지고 요걸 못 날아가죠. 주민들이 오기 전 불편함이 없도록 모두 점검해야 합니다. 모든 건 이제 점검 다 해야지. 우리가 봄에 살려면. 무거운 짐을 옮겨주는 삭도도 이제는 문제 없습니다. 태양열 발전기 점검도 필수. 어깨 너머로 배운 실력이랍니다. 이제 들어왔다. 발전기 근데 이런 거 언제 배우셨어요? 아니. 기사님들 와서 일할 때 다 말로 물어보고 임시한 건 조작한 거든 머리에다 이어놔야지. 소음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습니다. 과장님 어디 이렇게 다니세요? 금방 발전기 키스니까 전기 확인을 해봐야지. 그런 게 태양열이 아니고 발전기 지금 살렸으니까 발전기로. 6대째 광도에서 살아온 방강준 할아버지. 태양열 아닌가? 여기 집 나간 자가 네. 오래돼서 여기 바람도 불고 니던 매들고 그래도 어째 되냐고 왔어. 여기 네. 섬이라도 좋니? 아주 좋아. 차냐고. 어이. 아 맛있다. 아, 동네 많은 일을 먹고 여기 과장님이 다 해주세요? 그래. 젊은 늦게 다 해줘. 반장님도 65 넘으셨다는데요? 아 그래도 안 젊은가? 들어와도 멋심 있는 거 혼자서 그렇게 반장이 이제 일 있다고 하자면 오고 또 언니는 여기서 뭐다로 있을 건가? 할아버지가 일찍 섬에 들어온 이유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할아버님 뭐 하세요? 달래요? 응. 달래가 나와요? 달래 맛있어 여기. 이맘때 광도의 지천이라는 달래를 자식들이 좋아하기 때문이랍니다. 요거 우리 아가들도 젊은 해가지고 하면 이거 그냥 아가들이 한장을 해. 오후가 되자 조금씩 변하는 날씨. 작은 바람에도 너울이 세워지니 조금만 날씨가 안 좋아도 섬은 그대로 고립됩니다. 내일 배 뜰 수 있나 해서요. 내일 배 못 옵니다. 내일 배 광도 못 와요? 오후부터 못 옵니다. 안 뜬대요. 내일 배 안 뜬대. 아니 지금 날씨 보면 뜰 것 같지 않았어. 섬을 적시는 봄비. 반장님 댁에서 신세를 져야겠습니다. 밥 맛있게 먹지? 아 저예요? 응. 어? 아니에요. 많이 안 먹어요. 물까지 신경 써주시네요. 잠시만요. 반장님 여기는 식수 없어요? 식수 있어요. 근데 왜 생수 드세요? 아 혹시 나 그 배 아프고 싶은 게. 아 저예요? 응. 섬에서 캔 톳도 직접 묻히고 제작진을 생각하는 마음까지 담아 소박하지만 근사한 저녁상을 차려주셨습니다. 다음 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질 줄 모르더니 급기야 풍랑주의보까지 내렸습니다. 파도가 세긴 세네. 세요, 세. 오늘도 섬 이곳저곳을 점검하는 허종윤 단장. 나무 잡아주세요. 아, 반장님. 예. 근데 이거 나무 왜 잘라요? 나무야 바람이 타면은 담이 무너질 수가 있어.
집도 땅에 꽁꽁 묶어둬야 할 정도로 바람이 분답니다. 할아버지 댁에도 문제가 있나 봅니다. 가스 진짜 없어. 떨어져 보고 없어. 그냥 집에 있는 한 통 갖다가 저 영감 밥해 먹으라고 연결해 주려고. 섬 사람들을 위해 가진 것을 선뜻 내어주는 허종윤 반장님. 그만큼 섬에 애정이 많습니다. 저 누가 저 들어와 안 살면은 아마도 무인도가 되지 않냐 생각이 들어요. 이식으로 간다라고. 누가 여기 살로 들어와야 되는데. 한때 분교가 있었을 정도로 주민도 많고 활기찼던 광도. 이제 노인들만 섬을 지킵니다. 그 섬의 하루하루가 소중해집니다. 오늘은 날이 좋습니다. 와, 이거 뭐야, 길이? 장난 아닌데? 섬 탐방에 나섰습니다. 무언가를 캐고 있는 또 다른 주민 방현자 씨. 지금 캐시는 게 뭐예요? 김. 안 뜯어지, 안 뜯어지. 잘 안 돼요? 네, 미끄러가지고. 자연산 도울김을 거두고 있습니다. 캐지 못한 도울김이 바위마다 가득합니다. 여기는 완전히 다 돌김 밭이네요. 채도 우리 옆에다 보면 다 있어. 금세 채워진 바구니. 이렇게 채취한 자연산 도울김은 육지에 나가면 인기가 좋답니다. 봄이 무르익을 때까지 집안 곳곳 이 도울김이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이렇게 하면 김이 말라요? 네. 이 불에. 불 키우네요? 네. 연기가 나지 않아요. 들어오세요, 준비. 아직 안 따스니까. 방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한번 꾸 주면 한번 맛이나 한번 봐봐. 맛좀 보라고. 아, 저희요? 예. 네. 아니요, 어머니 드세요. 아니, 나가 저 후라이팬에서 구워야 돼. 아니, 어머니 드세요. 아니요. 이렇게 굽기만 해도 맛이 좋다고 합니다. 맛좀 봐봐, 이따. 아이, 어렵게 따셨는데. 혼자 드셔. 예. 네. 혼자 드셔. 아이고. 진짜 맛이 없네. 괜찮아요. 그럼 괜찮네. 자, 꾸준 보람이 있고. 아이, 나 그만하고. 외로웠던 섬이지만 광도는 곳곳이 봄으로 물들어갑니다. 방풍나물이 어느새 크게 자랐습니다. 뭐 캐시는 거예요? 방풍. 방풍 나물 캐시는 거예요? 아, 뿌리. 됐다. 이놈 하나만 돼. 충분해. 아, 크다. 이거 저 찻기랑 먹으려고. 차를 끓여요? 예. 이거 하얗게라던데. 이거 완전 자연산이라. 봄은 넘치도록 풍성한 자연을 광도에 선물합니다. 농사는 안 짓나 봐요. 봄 되고 저 이거 새우미 터 나오고 뭐 그러면 여름 되고 그러면 이거 뭐 엄청나게 여기서 사람 힘이 붙따라서 못 해먹어 이런 거.
아, 그 정도로 많이 나와요? 아니, 이거 방콕뿐만 아니고, 네. 여기가 약초가 많이 써요. 뭐, 그런데 그 힘이 들어서 우리도 못 해먹어요. 여기 사는 노인들이 돼가지고. 소음의 시간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렀습니다. 다음 날 배가 끊긴 지 나흘 만에 바다를 가르며 배가 달려옵니다. 아버지 이제 정리 다 하고 나가시니까 속은 시원하시겠어? 시원하지. 대충 처리를 해놓고 가니까 다음에 들어오면 이제 좀 손바꼬치 덜 이제 없지 별로. 며칠 뒤 다시 섬으로 돌아올 겁니다. 봄이 완연해지면 사람들은 다시 이곳을 찾아올 테지요.